무분별한 청소년 정책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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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고 재밌게 정책을 즐기세요. 시행은 정책이지. 이지? 이지? 이지.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 호스트 박세아입니다. 여러분, 시흥시 청소년재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흥시 청소년재단은 지난 2020년 9월 시흥시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청소년 인구가 8만 명이나 되는 시흥시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13개의 청소년 시설을 운영 중인데요. 이미 전국 청소년재단 중 가장 많은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2024년까지 3개의 시설을 더 개소해 무려 16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흥시 청소년재단은 각 지역별로 특성화된 콘텐츠를 담은 청소년 활동 공간, 청소년들의 안전은 물론이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들의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통해 시흥시의 청소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흥시 청소년재단은 시흥시의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흥형 청소년 참여 인증제와 시흥형 청소년 동아리 센터 운영, 그리고 권역별 미디어 방송국 개관 등 시흥시만의 특별한 청소년 문화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에게 필요한 혁신적인 정책을 청소년이 직접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만들 예정인데요. 시흥시 청소년재단의 이사회에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청소년 명예이사부터 시흥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진검다리, 나르샤, 능통한, 아토와 같은 각 기관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해 청소년이 직접 주도적으로 프로그램과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 정책을 자문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청소년 정책과 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까지 함께한다면 더욱 알찬 시흥이 되지 않을까요? 청소년과 함께 꿈을 꾸고 이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흥시 청소년재단! 시흥시 청소년재단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흥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참여하면서 올바른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친화도시 시흥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가족이 되주라, 내 취미 되주라, 시흥시 청소년과 함께 해주라. 안녕!